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중국 기업에 10조 투자한 국민연금 30에서 40% 지분 가치 하락 예상.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기업에 10조 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손해 따져보니, 네, 연합, 인포맥스 기사에 나왔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및 홍콩에 상장한 30개 기업에 9조 8,502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자국 정보 기술 기업을 겨냥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예상을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주요 중국 기업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평균 30에서 40% 지분 가치 하락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90% 이상 급락한 온라인 교육 기업 두 곳을 제외해도 나머지 중국 기업 또한 지난 7개월간 주가가 30에서 40% 수준으로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현재 이들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연말 기준 자산 분별 세부 내역을 다음에 3분기에 이제 공시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 네. 이게 참, 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연금 규제 폭탄 맞은 중국 기업에 7조 원 투자했다라는 기사도,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이 사실상 중국 기업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은 중국 기업에 10조를 투자하는 그 과정. 예,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에 투자해 갖고 손해 본 부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묵과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 모든 국가에 돈이 들어간 모든 곳 공공기관이든, 준공공기관이든, 국가의 돈이 10원이라도 들어간 곳들은, 분명히 거기에 보면은 무책임한 비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부정부패, 그리고 도덕성이, 타락,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기 때문에, 공무원 비리, 공공기관 비리, 또 부실 경영, 심지어는 은행까지도 각종 횡령 사태, 공무원 횡령 사태, 정치인들 횡령 사태, 뭐 우리가 LH 공사나 대장동 사태, 뭐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다. 곳곳 뭐 우리가 뭐 공공자금으로 투자하고 있는 곳곳에 비리가 넘쳐나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당장 내가 오늘 하루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관심 갖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붕괴가 올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고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인터넷 정당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은 쫓기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 시대에 인터넷 정당이라도 만들어서 뭔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